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전용용 콘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역류를 갖다가 개선을 시키면은 전용용 콘덴사라는 그 등식을 좀 성립하지 말자. 그래서 그 역류를 갖다가 개선시키는 것을 왜 개선시켜야 되며, 그 개선시키는 거에 따른 그 이득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교된 것에서 그 이득이 있을 때에그 역률 개선을 하는 거고, 역률 개선 방법도 전용용 콘덴사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동기 전동기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SVC라든지 동기 조산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역류를 보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건축물에 역류를 개선하는 것을 콘덴사라는 등식을 우리가 성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전문 시간에 그 부분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사는 생각이, 공학적인 생각이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틀에 꽉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에? 그것이 되게 모르기 때문에 매여 있거든요. 만약에 발전기도 제가 앞에 강의했습니다만 항상 디젤 발전기에 매여 있다고요. 가스 터빈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가스 터빈도 알고 가스 엔진도 알고 이래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크다고요. 콘덴사도 마찬가지. 전력용, 만약에 역류 개선도 알고 있는 게 콘덴사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그 역류 개선 그러면 콘덴사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풍부하게 알고 있으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네? 이게 기술사다운 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경력인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도출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은 그런 실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아주 상당히 더 좋은 그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프를 지금 그 석박사 나온 그 젊은 만약에 친구들이 이 수험생들이 이걸 본다.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장벽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혔 때는 그 시간적인 엄청난 그 시간 텀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빠르게 이제 세계 규격으로 가고 세계 패턴에 대한 어떤 그 파라다임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콘덴사의 실질적으로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약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한 시간에 걸쳐서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려가겠습니다. 그럼 전용용 콘덴사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목차는 우리가 이제 그 콘덴사를 이용해서 저역률에 대한 문제점과 역률 개선 효과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 낮을 때는 그 전압 강하 문제라든지 뭐 손실의 증가 문제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전압 강하의 그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을 우리가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동 역률에 대한 조정과 콘덴사 용량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을 어떻게 조정하고 콘덴사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리고 큰 것이 그 콘덴사 그 부하가 있을 때이 부분을 스위칭할 때이 과도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고조파 전류가 이 콘덴사 쪽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앞서서 얘기한 대로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콘덴사의 투입과 개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고조파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파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동기전동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역률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사는 지금 보면은 병렬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다가 역률 개선용은 병렬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타 값을 개선을 시키죠. 이 세타 값을 개선을 시키면 요 전류의 위상과 똑같은 여기 IR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와 직각으로 이렇게 IXL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XL 값이 여기
전압이 VS 다시 전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그 벡터도를 여기다 겹쳐주면은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직렬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전압을 그 전압 강화를 갖다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 직렬로 설치하는 부분을 쓴다. 즉 보시게 되면 직렬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IXL의 XC 값을 내려주고요. 그래서 내려준 만큼 이 VS를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끌어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압을 전압 강화를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보면 이게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단점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단락 시 직렬 리액터에 과전압이 걸리거든요. 과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방전 그 갭이 설치돼야 돼. 설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브아시 이게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 이 진동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도 전동기 경우에 그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동기기의 제동 현상, 마이너스 제동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렬로다가 콘덴서를 투입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 아니고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직렬로 설치하는 게 순시 전압 강화를 커버하기 위해서 직렬로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 개선 쪽에서는 이 측면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콘덴서는 지금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델타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Y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델타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Q1 하나에다가 하나에 설치되는 전용 용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메가 C2의 4승에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 KVA가 되겠죠. 그러면 Q 델타 이 세 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3Q1이 되니까 이것이 3 오메가 C2의 4승에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게 KVA가 될 겁니다. 그런데 Y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 Y에서는 하나에 설치되는 Q1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메가 C의 2의 루트 3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것이 3분의 1의 오메가 C2의 4승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Q대는 얼마가 되냐? QY. QY 세 개를 합치면은 3 곱하기 3분의 1 오메가 C2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오메가 C2의 4승에 10의 마이너스 9승. 이 결과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이 세 배 크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전 용량을 가지고 세 배의 충전 용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델타가 세 배의 충전 용량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똑같은 정전 용량을 가지고, 같은 정전 용량을 가지고, 세 배의 충전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 병렬로, 설치하면서 델타 회로를 가져간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은 부하, 전압에 대한 강화와 부하 능률 향상이 있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역률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전압 강화가 상당히 덜 되는 부분. 만약에 이게 지금 역률은 100%다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역률이 만약에 80%대 전압 강화가 이게 17V짜리를 100V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6V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률이 이제 1에 있을 때 정적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봤을 때 정적 역률이 1일 때 정적 전류 100을 보게 되면 역률이 만약에 70%로 떨어지게 되면 한 140, 한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돼 있어요. 예? 역률 파워팩터 1일 때는 100A 하면 될 걸 갖다가 142A를 소모를 해야 같은 일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로의 손실 경과 저감은 당연히 이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피상 전력을 가지고 유효 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피상 전력을 가지고 유효 전력, 쓸 수 있는 유효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있어요? 일 양이 떨어지니까 그만한 일을 하려면 피상 전력을 더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전에서 역률을 올려라 말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피상 전력으로다만 전기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전에서 보냈는데 피상 전력으로다 전기 요금을 받는다고 치면은 에? 이 수용가, 한 수용가는 한전에서 똑같은 피상전력이라는 것이 100kVA의 피상전력 전기요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럼 한 수용가는 이런 파워팩터를 가지고 있고, 한 수용가는 아주 상당히 좋은 파워팩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똑같이 100kV를 쓰면서도 어떻게 있어요? 여기는 에? 만약에 90%의 파워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90%, 90kV에 100kV의 전기요금을 내고 90kV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80이라 그러면 똑같은 100kV의 전기요금을 내고 80이라는 일밖에 못하니까 만약에 같이 100이라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수용가에서는 110kVA의 전기요금을 내야 될 거고, 여기에서는 120kVA의 전기요금을 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한전 측에서는 전기를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역률이 나쁠수록, 나쁜데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 전기 조금 쓰고. 그러니까 그 산유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에서는 이 기름을 많이 쓰는 데가 자기들한테는 좋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경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아주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그 고객이 자기들한테는 좋은 것처럼 전기를 똑같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있어요? 역률이 좋은 수용가보다는 역률이 나쁜 수용가가 전기를 팔아먹는 입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률을 개선해라 마라 한전 쪽에서는 얘기를 원래 이게 어떻게 있어요? 자율로 되고 자율 경쟁 체제면은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쪽 고객 스스로가 손해가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올려야 돼.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선로의 손실 저감은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 역률 당연히 개선을 하게 되면 그 개선되는 만큼의 그 손실이 저감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식에서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률이 100%하고 여기서 80%대를 보게 되면 80%대 철선이 만약 0.7km 정도를 그 표시하고 있다면 나타낸다면은 이게 100%의 역률을 가져갈 때는 0.5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변압기 손실 저감도 그래요. 이 철선과 이제 동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철선은 얘기 안 된다, 여기서는. 왜? 철선은 이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히스테리시스선하고, 와전류선이 있잖아요. 와전류선이 있는데 와전류선은 F에 자세히 비례했고 히스테리시스선은 F에 비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파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동선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동선을 역률을 개선을 시켰을 때
동선이 저감되는 양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식의 그래프를 만약에 어떤 변화 패턴으로 다 보고 싶다면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률이 80일 때 변압기의 동선이 예에서 0.25kW다. 이것을 기록한 만약에 변압기를 100%의 파워 팩터로 개선을 시켰을 경우에는 0.18 정도로 이게 변압기의 동선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그 패턴을 검토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의 전류의 캐패시티가 반드시 이게 반드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전선에 100A가 흘렀는데 이 100A를 역률을 개선을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요. 역률이 90%대 100A를 가지고 일을 했던 일이 이걸 95%로 올렸다. 그러면 실제 되어 있어요. 이게 95A면은 이 일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A에 만약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이제 용량이 증가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의 수송 능력, 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압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초기 역률을 70%를 만약에 100%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여유 증가를 25%에서 65%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진상용 콘덴서에 설치에 따른 효과의 계산 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백타의 해석을 보면 콘덴서 용량과 역률 변압표 하도 우리가 많이 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의 코사인 세타 값을 지금 콘덴서를 달아서 이만큼 올리게 되면 지금 세타 2로다가 우리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시켰을 때 그 요구되는 유효 전력량 PW를 아주 고정은 안 놓고요. 반드시 요거는 내야 된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거 PW는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코사인 세타 1에서 세타 2로 이렇게 개선을 시킬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구하는 우리가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PW를 유효 전력을 고정을 시켜 놓고 세타 1에서 세타 2로다가 개선을 시킬 때 요구되는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우리가 공식으로다가 우리 흔히 쓰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의 여유 용량은 실제 만약에 처음에 설비가 코사인 세타 값이 이만큼이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위로 올렸을 때 유효 전력량이 이거죠.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피상 전력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유효 전력량이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 위로 요만큼 올렸을 때 개선을 시켰을 때 유효 전력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여유 증가가 생기는 거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압 강하의 감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이 개선 전의 전류의 벡터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 강하가 이거라면 이거를 이렇게 개선을 시켰으니까 위로 시켰으니까 됐어요. 이것이 각도가 이렇게 개선이 됐죠. 이렇게 옴으로 해가지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 원선도로 그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V만큼의 전압 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역률 조정과 콘덴서의 용량 결정 방법에서 보면 콘덴서를 자동으로 다 제어하는 방법에서는 지금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률만 가지고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무효 전력하고 전류하고를 같이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은 크로스루프로다가 제어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압과 프로그램 컨트롤로 그 제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오픈루프로 제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폐루프는요. 일단 한번 컨트롤을 해놓고 피드백된 조정량이 얼만큼 됐느냐 다시 받아서 다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고요. 게르프는 한번 온오프를 하거나 컨트롤을 하면은 그 컨트롤 양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안 하는 부분이 얘기죠. 그러니까 페르프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 게르프는 피드백을 받지 않고 제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주 정교한 그 컨트롤이 되겠고 게르프 쪽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갤럽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건물이 1년 동안 패턴을 봤더니 1년 동안 거의 8시에 부하가 이런 부하로 쭉 올라가다가 10시에 좀 올라가고 12시에서 2시까지 가다가 서서히 6시까지 이렇게 내려오더라. 그래서 저녁 8시에 거의 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1년 내내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런 부하 그래프가 거의 고정적이에요. 에? 그렇다면 콘덴서 이때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콘덴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의해서 타임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고선 이게 변했냐 안 변했냐, 거기 맞았냐 안 맞았냐를 확인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오픈 루프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거는 콘덴서를 포함한 무효전력을 검출해가지고 투입 설정값과 상한값을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계산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효전력을 계산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 개방 설정치하고 투입 설정치 하한선을 놔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입이 돼서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개방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무효전력이 이 안에서만 패턴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부하가 증가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움직이면 부하가 증가가 되니까 역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부하 증가되는 유효전력이 증가되는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률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보통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보통 콘덴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역률에 의해서 컨트롤을 하죠. 그것을 보면은 이거는 아까 무효전력은 어떻게 있어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죠? 상한값과 하한값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입과 개방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경부하 시에는 들락날거리면 안 되니까 경부하 시에는 어떻게 있어요? 콘덴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고 적은 양이 빠지거나 들어가지 않고 이 바깥에서만 경부하시 아닌 상태에서만 이 투입 개폐가 움직여지는데 실제 유효전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설정값이 조금 크게 변하는 부분을 더 여유있게 크게 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효전력이 크면은 이 설정값 자체가 왜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100kW대 90%라면 90% 마이너스 10%라면은 110kW와 90kW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1000kW라면 어떻게 있어요? 10%라도. 예? 10%라도 이게 1100에다가 이게 900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여기서는 100이라는 차이가 나오잖아. 여기서는 10이라는 차이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일률적으로 부하가 증가되면서 그 같이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무효전력의 제어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여기까지가 지금 피드백 되는 부분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해야 변했냐, 다시 투입해라, 개방해라, 투입해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부하가 늘어나면 전류가 늘어나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만큼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패턴은 이렇게 내놓는 거죠. 전류가 100A 때는 파워 팩터가 80이더라. 그러더니 100A에서 100A가 포함이 돼가지고 200A가 되면 이게 70으로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70으로 떨어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팩터가 70으로 떨어지니까 이때 11이라는 콘덴서를 집어넣어라. 또 이게 300이라는 데로 올라가면 이게 60으로 떨어진다. 또 다시 10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서 전류량을 산정을 해서 전류량에 맞는 그 콘덴서를 집어넣고 전류량이 떨어지면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류로 컨트롤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건 오픈 루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픈 루프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이 전압은 뭐예요? 부하가 많으면 부하가 상당히 증가하면 전압 강하가 상당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압 강하가 떨어지면 전압 강하가 만약에 1% 떨어졌다. 1% 떨어졌을 때는 콘덴서 얼마 들어가라. 2% 떨어졌을 때는 콘덴서 얼마 들어가라. 그러면 그 부하마다 달라져요. 그죠? 어느 부하는
어디에서 전압 1% 떨어지더라도 1000kV짜리 1% 떨어질 때하고 5000kV짜리 1% 떨어질 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수용관마다 이건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하의 고정적인 거에서 얼만큼 전압에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가가지고 전압을 체크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맞춰서 그냥 콘에서 투입하면 그만이야. 1% 떨어졌을 때 얼마, 2% 떨어졌을 때 얼마, 이렇게 전압이 떨어진 거에 대한 투입량만 결정하면 일단 끝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압이 115%인 거 경부하죠. 경부하니까 지금 올라간 거죠. 80%로 떨어졌다는 거 이건 중부하죠. 예?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경부와 중부까지 안 가고 100%라면 100%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페란티 이펙트가 되니까 요 90%에서 100%까지만 조정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패턴이다 그러면 이거 이런 프로그램 패턴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봐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맞게 콘덴서 C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무효전력 제어와 역률 제어와 전원과 프로그램 제어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유인물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하 패턴이 아주 1년 내내 거의 획일적으로 간다면 프로그램 제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적으로 그 역률이 어떠냐 이런 거 다 체크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부하 패턴이 일정한 데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전압 강화가 제품 송산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역률 제어보다도 전압 강화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어떻게 있어요? 제품 손상이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수용가에서는 전압을 위주로 해가지고 콘덴서를 넣고 빼주면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전류에 대한 급격한 변화라든지 저희 역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그런 그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예, 상황을 우리가 달리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 결정법은 우리가 보면 이제 유도전기 같은 경우는 무효전력이 이제 증가가 되게 되면 이 토르크 떨어지죠. 유효전력이 떨어지죠. 역률이 떨어지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률이 증가되면 유효전력 비례하지 크죠. 그러다 보면 기계적인 토르크가 증가하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처럼 똑같은 모다의 30마력짜리인데 똑같은 모다의 30마력짜리예요. 30마력이라는 거는 이 기계적인 출력이 30마력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다의 부하에다가 달아가지고 30마력짜리라도 똑같은 전압에 만약에 440볼트에 30마력짜리인데 여기에 인풋되는 전류가 달라요. 보통 30마력에 1마력당 보통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동기 신용계에 보면 1kW를 내는데 입력이 뭐 6kV에서부터 뭐 11kV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30마력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30kW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 10kV라고 본다 그러면은요, 30kV짜리 30kW짜리 이 변화 그 발전기에 입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0kVA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입력이. 에? 만약에 이런 변화 이런 모델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6kV짜리라고 그러면 이 밑에 모사가 그러면 이건 180kV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을 내는데 얼만큼 입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에 안에 건전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포함한 이 파워 팩터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동기는 이 파워 팩터가 낮은 것이 어떻게 있어요? 역률이 낮은 경향은 상당히 그 경부하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부하로 걸릴수록 상당히 역률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부하로 운전할수록 굉장히 손해가 나는 운전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보통 공급을 줄이고 그 철량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똑같은 용량이라도 되도록이면 모터를 적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통 그 역률을 0.8서부터 0.95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상 콘덴서의 용량 산정을 이제 해주게 되면 변압기로부터 이제 여유 용량 증가시키죠. 동선 경감하죠. 전선의 여유 용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전압 강화, 전압 변동을 줄일 수 있고 전압 전력 요금 혜택.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일본과 한국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백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이런 기존의 회로가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럼 이런 회로가 R, L에 대한 그 백탁을 가지고 이런 I0 값을 갖는다, 이게. I0 값을 갖는데 여기다 C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이거를 위로 올려줘가지고 이 I0의 값을 지금 낮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돼요? 아예 R을 픽스에다 놔둔다면 이 R의 R을 고지로 놔둔다면 여기서부터 1로 개선을 시키는 부분들은 이 탄젠트 IR의 탄젠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 제로로 이렇게 빼준 값이 이 콘덴서를 설치해야 되는 용량으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R을 고정으로 놔놓고 세타 제로에서 세타로 빼주는,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용량 결정 시, 콘덴서 용량 결정 시 주의할 사항은 직렬 리액터를 삽입할 경우에 전체 진상 용량에 대한 그 증가가 돼, 부하 쪽에 증가가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거 콘덴서만 설치되어 있는 거고, 콘덴서 때 여기다가 리액터를 만약에 설치한다. 왜냐면 이 리액터를 설치하는 거는 이 고조파 때문에 설치하거든요. 이 고조파 때문에. 고조파 전류 앞에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공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항상 L 값이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 XL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렬 리액터를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땠어요? 없는 경우에는 이때 임피던스 G가 이렇게 되고 이때 전류 I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용량 C는 QC는 IVC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다 XL이 추가되면 VC만 요것이 걸린 거에다가 요 VL-의 용량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있어요? 정격의 한 110%로다가 규정해야 돼. 그래서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110% 이상 될 수 있도록 직렬 리액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과전압이라든지 과용량을 고려한 콘덴서 및 직렬 리액터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액터의 용량이 그 과용량 되는 부분까지 콘덴서에서 걸리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고려를 해줘야 된다.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콘덴서 용량을 리액터를 만약에 제어를 한다. 예,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그 F를 그냥 픽스해 놓고요. F를 픽스해 놓고 XC와 여기 XL 값이 있는데 여기 그냥 순수하게 콘덴서 용량이 아니라 정전 용량을 줄이면은, 그래서 2파이 FC분의 1인데 이 C값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확대된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용량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콘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C값, QC값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예? 이 고정된 부분에서 이 정전 용량을 내려가지고 용량수로 가도록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 고조파 들어올 경우에 이게 고조파 확대 현상이 일어나지. 이거 막아야 되죠. 콘덴서 용량을 증가시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자 전압 상승이라든지 증가, 콘덴서 용량을 증가시켜야 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콘덴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콘덴서의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이 C값이 있을 때, C값이 있을 때 스위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온 시킬 때와 오프 시킬 때, 우리가 말이죠, 발전소에서 변전소에서 차단기를 집어넣는데 밤 12시에 만약에 254 kVA의 변전소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 수용가의 부하에 어떤 전원을 공급한다고 칩시다. 근데 심야에 심야 부하면은 이 부하에 L이 다 거의 제로에 가죠. 그러면 이 선로에는 뭐만 남냐면은 이거는 거의 C 부하만 똑같거든요. C 부하와 똑같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오든지 해가지고 차단기가 투입 개폐를 한다 그러면은 이 변전소에서 이 차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C만의 회로에서 차단기가 투입하고 개폐되는 현상과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콘덴사가 상당히 콘덴사를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콘덴사 설치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콘덴사 설치하는 걸 적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 이유가 이 콘덴사 회로에서의 온오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2차 부하 쪽에 안 좋게 나타나고 고조파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로다가 믹스를 해가지고 그 처리라는 부분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런 그 회로가 있는데 어떤 연유가 됐든지 어느 연유가 돼가지고 이 L값이 없었어요. 그건 뭐야? 심야부 같은 경우 없을 수 있죠? 예? 이게 실제 부하 때는 이 L값이 존재하다가 심야 부하 때 이 L값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돼 있어요. 이게 1호사나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 전용량 C값이 크니까 이런 선로 정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저항 무시해버려. 그러면 이 등가 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콘덴사만의 회로에 차단기가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다고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콘덴사 회로가 있으면 콘덴사 회로에서 차단기가 나간다고 싶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전류는 아웃됐죠. 예? 떨어지는 순간 전류는 아웃됐어. 아웃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이 전압이 지금 방전이 안 되고 아직 살아있죠. 예? 살아있으니까 떨어지면서 원사이클을 갔을 때 땅 떨어지면서 돼 있어요. 이때 이 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과도현상이 생기니까 전압뿐만 아니라 전류, 주파수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전압으로만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차수에 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과도 상태가 디스토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전압이 생기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미리 본다 그러면은 차단기가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갈 때는요. 이 C값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전압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전압이 이쪽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나오는 반사파까지 겹쳐지더라도 여기에는 두 배의 전압 이상은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투입할 때는 문제가 안 돼. 투입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단을 할 때는 차단한다 이거야. 차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걸 전압파형으로만 보면 여기 2가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60사이클은 계속 돌죠. 도는데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놈이 여기서 정연파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과수 상태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간 상태에서 이쪽 전압에서 여기에 과수 상태가 두 배가 됐다 그러면 여기 두 배의 전압이 요 콘덴사에 순간적으로 축적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여기서 이 과도 디스토션이 쭉 연결되면 이 2가 여기에 이 2가 가고요. 또 여기 한 배의 2가 돼가지고 여기 3, 2가 되겠죠. 여기 4, 2. 5, 2 이렇게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확대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아직 전원 회복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상당히 5배, 6배, 7배의 전압이 걸려버리면은 이쪽 콘덴사에서 순간적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7배의 전압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접점에 과도한 전압이 걸리니까 다시 재조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게 콘덴사 회로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정전이 돼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뒤에 가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2가 걸린단 말이에요. 또 이 부분이 이 사이클을 가면서 어떻게 돼요? 디스토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디스토션 하는 거는 앞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대로 가면서
디스토션하는 거 부분을 보여주니까 최대 전압을 여기 전류는 이렇게 소가 된 거거든요. 여기 전류가 여기서 이제 아웃됐습니다. 껐으니까. 근데 전압이 여기서 한 배, 두 배, 세 배 걸린 거죠. 여기 피크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3, 2m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이클로 가게 되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는 5, 2m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표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압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3, 2m이 되고요. 요것이 2m이라면 요것이 5, 2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똑같은 축으로 시간상으로 다 보게 되면 전류는 여기서부터 돼 있어요. 여기 2m이니까 전류는 여기서 아웃됐죠. 전류는 여기서 아웃됐어요. 소됐는데 이 3, 2m에서 재점화지. 여기서 재점화예요. 전류파괴 되니까 여기서 또 재점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순간적으로 쇼크 전류가 흐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자가, 그 접점이 콘덴서용 스위치에서는 과전압도 견뎌줘야 되고, 이 재점화에 의한 이 쇼크 전압, 쇼크 전류, 이 쇼크 전류도 견뎌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개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방. 그러니까 차단기에 콘덴서 C의 차단기에 오픈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럼 투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게 있겠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할 때 지금 아까 뭐 조금 전까지는 이제 오픈을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투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돌입 전류 배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배수 1 플러스 XL분의 XC배 이렇게 해도 같은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는 주파수 배수는 F의 XL분의 XC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뭐예요? 만약에 콘덴사의 리액터가 콘덴사 용량의 6%의 리액터를 달았다고 그래. 그러면은 XC분의 XL이 0.06이면은 이 돌입전류가 이럴 때는 돌입전류가 보통 그 평상시에 5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리액터가 없는 경우에 이 XL 값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이 돌입전류가 수십 배에 이른다. 이게. 이렇게 그 확대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해서 돼 있어요. 오프할 때는 차단할 때는 전압이 문제고 온이 될 때는 전압은 2밖에 안 걸리는데 이때는 돌입전류하고 돌입전류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과도 주파수 이것이 온일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 그 C만의 회로에서는 이것을 견뎌줄 수 있는 그 내량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리액터를 6% 달았을 경우에 이때 콘덴서의 돌입전류의 최대값은 약 5.1배. 돌입전류의 주파수 배수는 거의 4.1배 정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 리액터에 의한 포화에 의한 최대 돌입값은 최대값은 7배 정도 되고 이 진동은 이제 한 3사이클에서 10사이클까지 계속 디스토션 하는 그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콘덴서에 투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보면 이 돌입전류가 이제 크니까요. 돌입전류가 크게 나타나니까 이 돌입전류가 크면 변류기 2차의 회로에 이제 과전압이 걸리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투입이 고립전류가 크면은 변류기 2차 회로에 이제 과전압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포화되죠. 계기전류가 이제 소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지 않은 뱅크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이미 다 한 바 있습니다. 고주파 투입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는 투입할 때, 이 콘덴서에 투입할 때 이 돌입전류가 흐르니까 이 여기에 대한 돌입전류로 인한 이 CT에서의 2차에서의 문제점이 또 나타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로서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가지고 돌입전류 배수를 줄이고 그리고 2차 단지에 피뢰관을 설치해가지고 프레시 오버하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다 하는 부분 보여주고요. 그리고 투입 시 회로의 수시 전압강화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투입할 때 원래는 2배의 전압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회로가 아니고 사이레스타 전력 변환기에 의한 속도 제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VV FC 트런을 해가지고 대형 압연기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콘덴사 뱅크에 투입하는 순간 주파수가 거의 무한대로 되잖아요. 무한대로 되니까 전원측의 리액탄수와 직렬 리액탄수에 의해서 부하가 분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콘덴사 투입에 전압강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XL값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니까 전압값 확 생기죠. 생기면서 이 같은 모선에 역변한 사이레스타 같은 경우가 쓰는 경우에 계속 어떻게 있어요? 전류라는 거는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이런 전류가 아니고 이 전류가 아니고 계속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의 그 전류 현상에서의 그 전류 실패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전압강화가 생긴 부분에서 정상 전압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같은 모선에 걸리는 역변한 사이레스타 부하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모선에 역변한 사이레스타 전력전자 소자를 가진 어떤 그 VVF 시스템에 이런 부분을 썼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심식 리액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순간전압강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콘덴사 개방 시의 특이 현상은 일반 유도성 부하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이 내용들은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지금 설명을 해서 또 별도의 그림으로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저항 개방인 경우에 리액터 개방인 경우에 콘덴사 개방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콘덴사 개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점의 현상은 제가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서 3배에 여기 5배가 걸린다. 그래서 이때 걸리는 전류는 여기서 전류 차단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전압이 발생된 부분하고 이때 전류는 또 이렇게 재점이 되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재점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재점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전류는 여기 차단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연 파괴가 되면서 재점호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콘덴사 단자 전압이 3배, 5배, 7배 배수로 상당히 과도 전압이 증가하니까 이 부분을 접점에서 견뎌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책으로는 이제 이 진상 전류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폐기를 사용하고 그 콘덴사용 개폐기는 다빈도 개폐 성능을 요구되는 접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계리 속도가 빠른, 소호를 빨리 해줄 수 있는 소호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절연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먼저 저항해서 전류를 리미터하고, 그 다음에 끊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저항 차단 방식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콘덴사는 또 이제 고조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고조파 강의 때 다 했죠. 예? 지금 보세요. 콘덴사는 이 온오프의 문제에서 온이 됐을 때, 온이 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 증폭이 있죠. 증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IC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XL분의 XC 되고, 주파수 증폭은 F에
XL분의 XC 이렇게 증폭이 됐잖아요. 오프할 때는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이게 전류가 소가 된 후에, 아이는 소 됐는데 전압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압이 쭉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3배 5배. 그래서 여기서 재점화하죠, 또. 그러니까, 오프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과대 전압. 이것으로 인한 재점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덴서를 인위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끌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제가 미국 그 시스템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 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네? 안 하고,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 역류를, 조정한다고 넣어가지고 또 불필요한 걸 넣어서 또 거기다 부정적인 또 핵사를 가져오고 이러니까 이 모터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문제가 뭐예요? 고조파. 우리 고조파에 대해서 다 했잖아요. 이 고조파가 들어오면서 돼 있어요. 이 C하고의 관계, L하고의 관계에서 공진을 만든단 말이에요. 고조파 전류에 보면은 우리가 등가열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고조파 전류 발생원이 나와가지고 전원축으로 가는 경우하고, 이거 전원축으로 하면, 그리고 리액터로 가는 경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XL 값하고 X0 값하고, 이 XC 값하고 공진이 돼버리면 이 전원, 어디 있어요? 전원측에서 봤을 때는 이 임피던스 제로 아니에요. 앞에서 강의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전원측에서 있고, 이 고조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게 설치에 따르면 이 등가회로는 지금 여기서 그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걸 고조파 원으로 보는 거니까, 전류 원으로 보는 거니까 돼 있어요. 이게 X0. 이걸 XL이라고 그러고 XC라고 하면은, XC와 XL 이렇게 등가열을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있어요? XL과 X0가 항상 크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주파수가 고주파가 들어오면서 이 어떻게 있어요? 이 값을 흐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등가회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원회로가 있고 여기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원이 있고 여기에 콘덴서 달리고 리액터 달린 이 등가회로를 이렇게 된 수전 회로를 등가회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가지고 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류기 부하의 고조파 전류원에서 고조파가 나와 가지고 전원축으로도 가고 그 콘덴서 측으로 가는데 전원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리고 콘덴서 측이 이제 두 개의 썸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합이 된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볼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이 유도성이 있을 때는 이게 전체가 유도성이니까 임피던스가 적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확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직렬공지일 때 여기 뭐냐면 콘덴서하고 요 리액터만 직렬공지이게 되면 여기가 임피던스가 상당히 지금으로 되니까 이쪽이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거 가지고는 그쪽에서 어떤 필터를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그래도 이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고조파가 들어와가지고, 이 콘덴서 측의 이쪽이 용량성이 되는 경우에,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용량성이죠. 이 XL 값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용량성이 될 경우에 이제 콘덴서 쪽에 상당히 확대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전원 측하고 이 콘덴서 용량이 상당히 커가지고, 여기에 L 값하고 이쪽 L 값을 다 포함한 것이 다 임피던스가 다 전체가 다 공진이 되어버리면 전원 측에 봤을 때는 전원 임피던스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게 되죠. 즉, 다시 보면 여기 전원 측에서 이게 전원이, 이 전류가 들어오는데 이 X0하고 XL하고 합친 값하고 이 콘덴서 이 XC 값하고 이 용량이 돼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게 커져가지고 이놈이 큰 값이 돼가지고 이 값하고 다 맞물려서 공진이 돼가지고 제로가 돼버리면, 임피던스 제로가 돼버리면, 이 전원 측에서 봤을 때는 이 밑에가 전체가 임피던스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류가 확대해서 들어가죠. 그 부분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가장 큰 문제가 이 고주파로 들어와서 이 전원측과의 병렬공진이다. 전원측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 임피던스, 전원, 고주파에서 전류가 나오는데 이쪽이 임피던스가 크고 여기 임피던스가 적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전류가 확대되는 경우에요. 고주파 전류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그때 임피던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병렬공진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그 리액터를 단다든지 해가지고 이 X 값을, XL 값을 갖다가 더 올려주는 부분이지, 더.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C 값하고 공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요. 이 콘덴서 설치해가지고 또 고조파 때문에 또 문제가 되네? 고조파로 인한 이 병렬공진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리액터를 달아야 되고 전원측에서 전원측에 리액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불필요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 자, 그래서 지금 고조파를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콘덴서 문제 봤죠. 그건 앞에서도 봤어요. 그것처럼 콘덴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콘덴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나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아마 훌륭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